I've been chilling for a minute, and I see people switching up and trying to dim my light. They start a question why I'm running around. 안녕 프리들, 오늘은 드디어 우리 프리들이 궁금했던 마침 마이페로 드디어 할 거예요. 문의가 많았는데 제가 계속 못했거든요. 내가 진짜 들고 다니는 찐템들, 내가 좋아하는 가방 뭐 이런 거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궁금하시다면 계속 보셔야 돼요. Let's get it.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짠! 이 미니백은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 일주일에 다섯 번은 이 가방을 들거든요. 제가 샤넬 몇 개 있는데 다 무겁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샤넬백이. 근데 이 미니백은 그냥 이렇게 너무 가볍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가벼운데 또 색깔도 핫한 레드. 딱 내가 좋아하는 딱 레드. 내가 체구가 되게 작기 때문에 주로 미니백만 드는데 큰 백이 없어요, 저는. 이거 너무 예뻐 진짜. 나의 미니백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짧은 줄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감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크로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 근데 저는 크로스보다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최애 백은 요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좋아하는 가방이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가방이 하나인데 두 개가 붙어있어. 요런 게 바로 게이득이라는 거지. 요걸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아, 저거 진짜 내가 안 사면 안 된다. 그건 진짜 내 거다 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아, 저 가방이 두 개에 달려 있을 때 너무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또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두 개 붙어있는 거 치고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겟했었는데 너무 잘 메고 다녔어. 이게 너무 유니크해. 보여드릴게요. 크로스로 하면은 요게 뭐가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단점이 길이가 너무 길어. 나는 약간 이렇게 짧았으면, 이 정도 왔으면 좋겠는데 길어가지고 요게 요렇게. 그리고 심지어 되게 가벼워, 이 가방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무거우면은, 가방이 무거우면은 네. 다니기 힘들잖아요, 무거우면. 어깨 아프고. 근데 요거는 진짜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약간 벗겨지고 막 그랬어. 너무 험하게 들어가죠. 제가 가방을, 제가 너무 약간 털털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제가 가방을 되게 험하게 들어요. 그냥 막 던져놓고 막 던져놓고 그냥 별로 소중하게 안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많이 뭐라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평생 내가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이 빨간색 가방도 그렇고. 근데 떨어뜨렸어.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여기에는 항상 제가 쿠션을 넣어 다니고요. 이게 되게 쪼꼬매가지고 여기 쿠션 하나 넣으면 끝나고, 보조 배터리랑, 저는 또 핸드폰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항상 필수거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랑 그리고 뭐 립스틱, 뭐 비타민, 손소독제 이런 거. 그리고 여기 가방을 잘 보관하려면 이거 항상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방 모양대로 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언박싱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샤넬 그냥 클래식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억소 뻑뻑하네요, 세이프가. 이거는 솔직히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산 이유는 나중에 나이 들어도 되게 유용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샀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무거워. 이거를 살 당시에는 내가 약간 실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실버도 물론 예쁜데 약간 금장도 다시 갖고 싶은 느낌? 요거는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겁긴 한데 많이 들어가서 뭔가 짐을 많이 챙겨 가야 될 때 이거를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요것도, 이 가방도 이렇게 보관하려고 요거 여기 넣어놓거든요. 요거 진짜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동시에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들던 가방인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가 줬거든요? 제가 빈티지로 매는 거지. 요거는 디올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빈티지를 사려면 되게 비싼 거 알죠?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가 한 10년, 한 15년 정도 된 가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예뻐. 이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소리들아? 너무 가벼워요.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아주 수납 공간이 빵빵하다는 거. 자기는 이제
아가씨가 아니어서 안 어울린다면서 저 줬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하트까지 너무 사랑스러워. 약간 이렇게 해지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는 거. 그냥 빈티지의 맛으로 이런 건 드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 준 가방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디올인데 이게 이 가방이 원래 완전 올 화이트였어요. 근데 색깔이 변했는데 너무 예쁘게 변한 거예요. 약간 상아색? 근데 이거는 약간 무겁긴 한데 빈티지로 또 제가 빈티지에 또 환장하거든요. 이렇게 가방을 보관한다고 엄마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관을 잘해서 색깔도 예쁘게 변하고 웜톤한테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색깔? 제가 웜톤이잖아요? 그럼 괜찮지. 빈티지. 근데 이거는 은근 무겁긴 한데 수납이 잘 되니까 너무 약간 뭔가 귀엽지 않아요? 조그매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니? 빨리 귀엽다고 해줘. 그리고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보세인데 그냥 너무 귀여워서 제가 산 짠! 아 진짜 미쳤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봐봐. 이거 미친 귀여움 아니냐고 이거. 그리고 너무 가벼워. 이거 진짜 너무 가벼워 이거. 나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약간 가방을 잊어버릴 것 같고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딱 유용하다는 거지. 진짜 너무 조그마요. 그래서 팩트랑 립스틱이랑 손소독제 뭐 이렇게만 딱 들고 다니는 거지. 핸드폰 넣어도 되고. 너무 귀엽죠? 이게 또 크로스로도 되는데 저는 또 크로스를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을 빼버렸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어, 안녕. 너무 귀엽지? 안녕. 이렇게 하는 거지. 골드여가지고 더 좋다는 거지. 레오파드를 좋아하는 프리지아를 위한 가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짠! 이게 복조리 모양 가방 있잖아요. 그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거 여름에 들면 진짜 핫한 여자 끝판왕. 가을에도 예쁘고. 원래 체인은 이게 엄청 긴데 제가 저는 또 짧은 가방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체인을 그냥 묶어버렸어, 쿨하게. 되게 길어서 내가 딱 안 좋아하는 길이야. 쿨하게 그냥 묶어버려. 체인이 망가지든가 말든가. 내가 더 중요하니까. 보면 되게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매면은 어때? 너무 귀엽죠? 제가 여름에 진짜 많이 들고 다녔던 백, 요거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샤넬 가브리엘.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최템 소개인가? 거기서도 유튜브로 한번 보여줘가지고 그냥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예, 네, 이거 그냥 너무 좋아하는 백. 이거를, 아, 머리. 하나 넘겨주면, 요렇게. 우와! 너무 이쁘지 않나? 또 단점이 좀 무거워요. 샤넬 단점이 다 이 체인 때문에 그런지 조금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빨간색 가방을 최애로 뽑았던 거고. 근데 어쨌든 다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마이 베이비들. 더 안 보여줘도 되겠죠? 궁금하면 제 최템 소개 나오거든요. 요거. 나의 왓츠인 마이백을 시작해보지. 우리 프링이들이 되게 궁금했잖아요. 하나씩 제가 지피는 대로 꺼내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쿠션. 쿠션 진짜 필수템이거든요. 저 요즘 쿠션 요거 들고 다녀요. 요거 건성이어가지고 화장이 막 많이 무너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쿠션을 막 짜다시피 막 그렇게 따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분에 따라 들고 다니긴 하는데 요거 그냥 이쁘니까 이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쿠션이어서 요거를 들고 다니고 있고 요즘 제일 중요한 손소독제 엄청 많이 쓴 거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두통제거든요. 요거 조그맣고 뭐지? 막 엄청 손에 느낌이 막 이상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손소독제는 항상 필수로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 그냥 코로나 너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손소독제 그리고 지갑! 지갑을 안 들고 다니면 큰일 나겠지. 요거 저의 지갑이에요. 또 핫한 레드. 핫한 레드. 요것도 너무 귀엽지 않니? 여기 우리 엄마가 사준 나의 지갑. 여기 민증이랑 카드 이렇게 현금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짜 면역력이 수액이에요, 수액이.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서 보통 있긴 하지만 어디 나갈 때 항상 요 비타민을 챙겨 나가요. 요거 요게 너무 좋은 게 뭐냐, 원이즈올이라고 한 포에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 뭐 들어있냐면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 다섯 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너무 진짜 강추. 근데 제가 오늘은 비타민을 먹어가지고 안 먹는데 이걸 항상 들고 다녀요. 비타민 그 통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막 가방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미니백을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 들고 다닐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포 영양제를 들고 다닙니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빠질 수 없지. 에어팟
한 택시로 10분 거리여도 요 에어팟을 무조건 챙겨놔봐요. 저는 약간 뭔가 듣거나 뭔가를 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챙겨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향수도 제가 또 미니백을 좋아하기 때문에 향수를 다 통째로 넣을 수가 없거든요. 제 가방이 되게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향수를 두고 다녀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샤넬 넘버 5. 굿굿. 저는 요렇게 미니어처 향수가 집에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 가방 속에 항상 무조건 있는 화장품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립은 세 가지를 들고 다녀요. 제가 세 가지.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립. 요거는 3CE Go Now. 쿨톤 립인데 너무 요거 꽂혔거든요. 너무 예뻐요. 제가 웜톤인데도 이 쿨톤 립 너무 예쁘더라고. 약간 보랏빛? 햇빛이 도는 핑크인데 그냥 미쳤어요. 이건 그냥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디올 립 플럼퍼. 요거는